자, 원순열입니다. 자,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은 뭐 앞에서도 금방 얘기를 했었어, 녹화 전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원순열에 대한 내용을 내가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팩토리얼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거 다시 돌려서 보세요. 수학 가 있는 거 찾아서. 맞죠? 자,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원순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말만 듣고서는 모르겠죠. 이런 거죠. 원탁 테이블이 있어. 자, 원탁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A가 있어. 여기에 B가 있어. 여기 C가 있어요. 여기 D가 있는데 여기 의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붙어있다 칩시다. 의자가 테이블하고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앉으면 쌤 A, B, C, D가 순서대로 앉았습니다가 되죠. 맞지? 근데 내가 이 테이블을 자꾸 이렇게 90도 돌려버렸어. 90도 돌려버리면 실제로 이 케이스는 뭐하고 똑같아요? D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오고 B, C 이런 식이 되겠죠. 맞죠? 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C, D, A, B 됩니까? 네. 자, 또 한 번 더 돌릴 수 있죠? 더 돌리면 B, C, D, A 됩니까? 네. 맞죠? 자, 이렇게 앉아있어. 원탁 테이블이라는 걸로 이게 회전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가 이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앉아있나? 똑같은 배열로 앉아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죠? 왜? 이렇게 앉아도 돌리면 이거 되니까. 이해됩니까? 순열이라는 말 자체는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맞지? 순서대로 나열을 하긴 하는데 이게 A, B, C, D인데 이 A를 떼서 1로 보내도 똑같은 배열이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줄이 있을 때 머리랑 꼬리가 붙어버리면 원모양이 돼버리죠.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서부터 세하려도 똑같은 배열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한다. 자, 그럼 원순열의 정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순열이니까 줄부터 세야 되죠. 자, 예로 했는 거지만 이거 몇 명이서 앉아요? 네 명이서 줄 세웠으니까 일단 4팩토리얼입니다. 4P4. 맞니? 이해됩니까? 근데 똑같은 배열이 A, B, C, D라는 배열이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네 개. 네 개의 형태로 나오죠. 따라서 얘를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줘야 돼. 왜? 이거 다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세 개 해볼까요? 세 개. 자, A, B, C라고 했어요. 됐니? 그럼 이거 돌리면 어떻게 돼요? C, A, B입니까? 또 돌리면 어떻게 돼요? BCA입니까? 맞지? 이거 다 똑같은 형태잖아. 3명이서 줄 서면 3팩토리얼이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몇 개씩 나와? 3개씩 나온다고. 그럼 나눠주면 되죠. 이걸 하나로 취급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4팩토리얼을 4명일 때는 4팩토리얼을 4로 나눴어요. 3명일 때는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눴어요. 맞지? 그러면 N명이 줄 서 있으면 N팩토리얼이죠. 근데 걔들이 앉아있는 게 뭐 원탁 테이블이래. 대표적인 게 원탁 테이블이죠. 원순열을 쓰기 너희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원탁 테이블 앉아버리면 뭘로 나누면 돼? 다시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원순열은 무조건 N-1팩토리얼입니다. 알겠어요? 다섯 명이 원탁 테이블에 앉았다 라고 했을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물어버리면 5 빼기 1은 4팩토리얼이에요. 알겠니? 4명이 앉았다 하면 3팩토리얼이라고. 10명이 앉았다 하면 9팩토리얼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자, 회전해서 형태가 같아지는 놈. 아, 얘를 보고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번에 다각형에서 뭐 둘레 배열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맞지? 자, 이거 세 가지 나왔는데 이게 세 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생깁니다. 그러면 공식은 세 개밖에 없는데 공식이 안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문제를 못 풀겠죠. 맞지? 자, 보세요. 그림. 자, 정사각형이에요.
요게 1번 공식입니다. 자, 일단 공식을 보면 아까 공식을 보면 n-1팩토리라는 게 들어갔어요. 이미 n-1팩토리를 들어갔단 말은 원순열이란 말입니다. 맞죠? 자, 근데 왜 원순열이냐?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것도 테이블이라 생각해봐. 정사각형이 있어. 이거 이렇게 돌려버리면 너 구분 할 수 있니? 테이블만 딱 치면 구분 못하죠? 계속 돌려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원순열이 인정되는 거니까 8명이 앉았으니까 일단 얼마 들어가야 돼요? 7팩토리얼을 들어가야 돼요. 됐니? 자, 책에서는 어떻게 됐나?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 이렇게 끄으면 공간이 몇 군데 생겨요? 네 군데가 생기지. 맞지? 그래서 n을 4로 나눈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요 2로 나눴죠. 이거 왜 2로 나눴냐면 직사각형이에요. 이렇, 봐봐, 내가 끄으면 이 형태랑 이 형태 모양이 똑같죠. 근데 얘랑 이렇게 끄으면 얘랑 얘랑 모양이 같아요. 직사각형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끄어주면 안 돼요. 얘는요 이렇게 끄어주면 같죠. 맞죠?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눠야 돼. 얘는 2로 나눠야 돼. 얘는 4로 나눠야 돼. 맞지? 자,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마 학교 쌤들 이렇게 풀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풀어도 돼, 쌤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 여기 1번, 여기 2번이 앉았어요. 맞지? 이거 한 바퀴 돌리면 1번이 어디 있어요? 얘 뭐 1을 돌렸다 치자. 그럼 여기 1, 2가? 네. 또 돌리면 여기 1, 2가? 네. 1, 2가? 네.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숫자 말이야.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맞죠? 맞지? 그래서 곱하기 2 하셔도 됩니다. 얘는 1, 2, 3, 4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얘는 1, 2죠. 지금 이게 문제에서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한 영역에서 앉을 수 있는 인원수야. 한 영역에서. 얘는 한 영역에서 두 명이 앉을 수 있죠. 같은 영역은 내가 끊어놨고. 맞지? 얘는 4명, 얘는 2명이죠. 그래서 아, 8명이니까 원순열 7팩토리얼이죠. 직사각형도 돌아갑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돌리면 누가 구분을 하지?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바꾼 건 내가 원순열을 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돌리면 다시 똑같은 모양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원순열이고 얘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 아니면 이거. 맞죠? 자, 얘는 똑같이 세 가지 방향이 생기니까 1, 2번 잡으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아, 6명이니까 얘는 얼마? 5패 곱하기 두 가지죠. 얘는 8명이니까 7패 곱하기 1, 2, 3, 4 네 가지죠. 맞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공식에서 나온 대로 나오는 거에서 영역을 나눠줘도 돼, 인원수에서. 똑같습니다. 8 나누기 4 하면 아까 2 나왔어요. 맞죠? 8 나누기 2 하면 4 나왔죠? 또 아까 6명이었죠? 6 나누기 3 하면 2 나오면 나왔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실제로 원순열에서 애들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볼게요. 이제 1번 봅시다. 자, 보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옵시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어디 앉았어요? 원탁에 앉았네. 아, 이게 원탁에 앉았다는 말 때문에 이미 내는 원순열을 쓰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됐니? 그럼 총 8명이 앉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기본 문제 따위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는 그냥 7팩토리얼이죠. 그냥 줄 세우는 거. 맞지? 근데 지금은 뭐야? 원탁에 여자 3명, 남자 5명인데 여학생끼리 이웃한대요. 우리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배웠어요. 이웃한다 하면 뭐해라? 묶어버렸죠. 그럼 여학생 3명 묶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한 덩이야. 맞지? 덩어리가 한 개고 여기 덩어리 5개 했으니까 총 몇 개의 덩어리? 6개의 덩어리를 덩어리를 줄 세우는 케이스입니다. 맞죠? 근데 얘가 하필이면 원탁이 앉는다고. 그러면 6-1팩토리얼이죠. 얘는 하나로 묶었고 남자 다섯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5팩토리얼이 됩니까? 네. 맞아요? 이해했나? 그리고 다시 뭐 해주면 돼요? 어, 여학생들 이웃에는 지극끼리도 줄 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요? 3팩토리얼 됩니까?
맞아요. 그럼 5팩토리얼 얼마죠? 우리 다 외웠던 거 까먹었나?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맞죠? 3팩토리얼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얼마 나오죠? 720. 쌤이 계산은 생략할 때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 곱하기는 내가 넘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한대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하면 보통 어떻게 했니? 우리 예전에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줄 세우고, 맞지? 그 공간 공간에 애들 앉혀놓으면 돼.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했어. 남자 다섯 명,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줄 세우자고. 남자 애들 먼저 줄 세웁니다.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남자 5번. 여기 이렇게 앉혔어. 맞지? 그럼 이제 공간이 몇 개 생겨요? 3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죠. 자, 우리 예전에는 계산할 때는 한 개 더 했어. 공간이 하나 더 나오죠. 앞과 뒤가 나와서. 근데 원순열은 그 앞과 뒤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가 되어버려요. 맞죠? 그래서 똑같이 5개가 나옵니다. 다섯 명 앉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간이 다섯 개가 된다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여자애들 줄 세워서 앉히면 되죠. 맞지? 자, 이걸 식으로 적어볼게요. 일단 남자 다섯 명 먼저 줄 세우는데, 자, 원순열은 이러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원순열은 회전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 문제가 원순열에 관한 문제였을 때 그 원순열을 누군가가 한번 써버렸어. 이것처럼 원순열을 한번 사용해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순열로 바뀌어요. 앞에 누군가가 원순열을 써버렸다 그러면 원순열은 그때부터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봐봐, 이거 자, 이거 묶었는 거잖아 지금. 요렇게가 이거 두 개 앞에서 6 나온 거지. 6인데 5팩토리얼 나왔단 말은, 아, 이걸로 인해서 뭐가 돼버렸어? 원순열을 사용해버렸지. 맞지? 그리고 여자 3명 줄 세운다 했잖아. 여자 3명 줄 세운다는 원순열 사용 안 했죠. 이미 원순열 앞에서 사용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산은 원순열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로 취급한다 했으니까 이미. 맞죠? 그러니까 하나로 취급한다 했으니까 아까처럼 A, B, C, D 이렇게 돼있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그 원탁 테이블에 사람이 딱 잡아버리는 거죠. 원탁을 ABCD가 딱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맞죠? 이제 옆에 사람들 누가 돌려도 안 돌아가요. 그 상황에서 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줄 세우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얘는 똑같은 거야. 일단 내가 뭐부터 앉힐 거니까 남학생부터 앉힐 거거든. 남학생 앉힐 거기 때문에 남학생부터 줄 세우면 일단은 다섯 명을 줄 세우니까 몇 팩토리얼인 거야?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원순열이라서. 지금 원순열 썼지? 깨졌습니다. 맞죠? 이제부터 원순열 신경 안 써도 돼. 앞에서 배운 대로 갑니다. 자, 곱하기 뭐 한다? 공간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어요. 여자 몇 명 있어요? 세 명. 그러면 이 공간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뽑아서 뭐 하면 돼? 앉히면 되죠. 맞지? 그러면 5P3이 되겠죠? 네. 맞죠? 왜? 쌤, 다섯 개 중에서 의자 세 개 뽑는다면서요? 이까지는 조합 맞아. 근데 여자 3명이 다 똑같이 생긴 애는 아니잖아. 맞지?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줄 세워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P3. 그러면 24 곱하기 얼마 돼요? 얼마? 아유씨, 5P3 얼마야? 60. 계산할 수 있죠. 1440 됩니까? 정리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자, 정이 붙었기 때문에, 정이 붙었기 때문에 얘를 돌렸을 때 뭐가 돼버려? 아, 원순열이 가능해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자,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았어요. 그림을 아주 친절하게 해놨죠. 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원순열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맞죠? 맞니? 자, 일단 아까 했던 대로 가자. 똑같은 라인이 몇 개야? 다섯 개 나오나 지금? 네. 맞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처음에 일단 10명이 있어요. 이거 원탁으로 봐도 되죠? 네. 그러면 줄 세우면 얼마 돼요? 9팩토리얼입니다. 원순열이니까 10-1팩토리얼이잖아. 맞지? 맞니? 이제 원순열 깨졌다? 맞죠? 고정시켰다고요?
자, 깨졌다는 건 누군가 하나 테이블 돌아가는데 딱 잡으면 되지. 맞지? 자, 누군가 하나 앉으면 되는데 내가 요 자리라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 잡는 경우가. 맞지? 자, 그래서 몇 가지 경우나 한 라인 안에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돌아가면 똑같은 모양들이니까. 맞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2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이거는 안 한다. 9팩이 뭐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니? 일단 됐죠? 여기 계산식입니다. 맞죠? 9팩 곱하기 2 하면 답 나와요. 됐죠? 그 다음 봅니다. 도형이 색칠하는 경우. 자, 요거 애들 많이 틀립니다. 자, 색칠하는 경우가요, 초반에 조금 애들이 많이 헷갈려 했어요. 자, 우리 순열 파트에서, 그냥 순열 파트에서도 색칠하는 거 초반에 많이 헷갈려 했죠. 깃발 색칠하는 거는 그냥 5, 4, 3,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됐는데, 갑자기 모양 이상하게 나오면 내가 A랑 C랑 같은 경우와 A와 C가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맞죠? 자, 얘도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 얘는, 봐봐. 쌤, 얘는 왜 원순열입니까? 이거 돌리면요, 똑같은 모양 나와요. 맞죠? 내가 여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칠했어. 여기 흰색. 맞지? 내가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주면, 얘가 읽을 때, 노란색, 뭐, 빨간색, 뭐 캐논에? 초록색.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돌아갔다면, 돌아가는 거를 내가 하나로 봐야 되잖아. 얘 원순열이라고요.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돌아갔을 때 기준이 되는 놈이 있어요. 뭐? 중간에. 맞죠? 기준이 되는 놈. 요 중간에를 먼저 색칠하고 갑니다. 알겠어요? 기준이 되는 놈이 있어요. 항상 문제 보면.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애들부터 먼저 색칠하고 가면 돼요. 쌤, 만약에 기준이 없어요. 어떤 케이스요? 이거 돌린대. 기준 없죠? 맞지? 그러면 그냥 원순열 돌리면 돼요, 얘는. 이거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패트럴입니다. 내가 내한테 색깔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여기 색칠한데. 그러면 4개 다 하니까 4, 3, 2, 1 이래 나와야 되는데 얘가 돌아가거든. 맞지? 그럼 원순열. 그럼 1 빼고 패트럴이죠. 3패트럴.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얘 기준부터 먼저 잡아놓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몇 가지 색이냐? 4가지 색. 이해됩니까? 됐죠? 이제 나한테 남은 색깔 몇 가지? 세 가지. 맞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죠. 맞지? 이거 뭐 할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아, 원순열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팩토리얼이 돼야 되죠. 맞니? 이해됩니까? 세 가지 색에 대한 원순열이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